성경의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냥 몇몇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게 하는 성경의 몇몇 어머니들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이름도 사무엘, 즉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셨다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노래하였으며 거룩하심과 영원히 경외하실 창조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떠싸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야 정성껏 돌보아서 젖대기까지 온전히 돌보다가 젖을 떼자 하나님이 전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녀를 떼어놓기도 힘드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2장 20절에 엘가나와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기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서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고 이 축복 갖고 돌아간 한나와 엘가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그 엘가나의 첩 분인난으로 인하여 그 고통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넘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문명시대라고 하지만은 자녀를 달랐고 절간과 점쟁이 무당 등을 찾아다닙니다. 잡신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사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잘 돌봤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있다가 이삭이 젖을 떼는 잔치날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위한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빛을 내었으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고 학원 보내고 많은 용돈을 주면서 자녀들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다가 자녀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아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고 나쁜 친구들에게 뭐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이 공갈당해서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는데 부모는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맡기면 위험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제 작은 아들이 동네에서 어떤 직업을 다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결석했다고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가 혹시 아픈가 싶어서 급히 집에 가봤더니 정말로 엄청나게 큰 덩치들, 내 덩치 한 두 배는 넘는 놈들이 한 네 명이 둘러서서 애를 중간에 내놓고 아예 공받듯이 막 밀어 땡기고 주차수 바닥에 태지고 막 애를 막 완전히 그냥 말로 공받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대로 차를 기름폭판에 떼어놓고 막 뛰어가면서 제일 큰 놈의 턱조가리를 들이 올라 차붙죠. 그랬지만은 막 그대로 막 엉덩망아지고 콩 찍디만은 막 다 도망갔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아들을 견디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날 내가 못 봤다면은 걔는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다음 계속 부지런히 나갔는데도 수석 일주가 뭐 열흘이 모자란다 남는다 하면서 막 졸업하는데 얼마나 사정을 하고 예문인지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빌어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집사람은 그 전에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집 찾아가지고 애가 학교 못 가는데 우리 아들 여기 있다 좀 보내돌라 내돌라 해도 그놈들이 들은지도 않으면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가 몇 분 빌고 그래가지고 온 일도 있다 하더라고. 난 그 아들이 들으니까. 그런데 때를 맞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한번 해결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돼가지고 이 스프링필드 그 학교 그에 있을 때 스프링필드 그 고등학교가 저 펜실바니아주 그 고등학교 리그에서 그 우승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선수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뭐 몇 명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막 줄 서가 있는 거예요. 한 놈 다쳤다 하면 막 그대로 발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뭐 쫄룩쫄룩 쩌면 집에 돌아왔어요. 왜 그러나 하니까 아 운동하다 다쳤는데 어 뭐 코치가 이제 너는 이제 무릎 다쳤으니까 다시 못 온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무릎이 이 올라가지고 너는 다시 선수생활 못한다. 그래 쫓겨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 보니까 뭐 이걸도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약간 삐끗한 거요. 거기 엑스레이에 뭐 조금 뭐 좀 나타났는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발을 좀 빼가지고 좀 초에 붙이 그리고 막 꺾어가지고 한번 꺾어보면 되다고 막. 다 꺾어보니까 뭐 옥하디 말 쑥 들어가보니 한번 걸어봐라까요. 그래 아 걔한테 바라가라까지 꼭 겨우 한 두 시간 동안에 가니까 벌써 다른 놈을 대체했어. 다른 놈을 대체해가지고 니는 왜 왔어? 아
나 이제 안 아프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엑스레이 나타나고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아, 그래. 아, 나 아버지 고쳐줬어요. 기도하고 막 바로 고쳐줬다고.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또 가가지고 엑스레이 다시 찍고 의사 소견이 완전히 고쳐졌다고. 그래 와가지고 보길로 들어오는 앱 쫓아내고 그래 돼가지고 계속 우선까지 했어요. 그래. 애들이 때마다 그 심하다. 그때 내가 집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시면 뭐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하루만 놓치도 그건 뭐 선수작이 없는 거예요. 뭐 단 두 시간이니까. 어, 그 뭐 그다음 두 시간 보게 되는 놈을 갖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선수로 들어갔죠. 항상 자연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즉시즉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 한순간에 자녀들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머니의 죽음 같은 고통 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로 고생을 저 놓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누님하고 두 살 터울인데 누님 낳고 바로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맹장이 걸리면 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한 90년 아니 100년 전쯤 되네요. 한 90년쯤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래 맹장염 수술하고는 겨우 힘을 못 쓰는데 한 반년도 회복 못하고 또 저를 임신해가지고 그러니 뭐 저를 낳을 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참으로 어머님 생각하면은 참 제가 뭐 바쁘다고 불효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참 철없이 그런 30년을 철없이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항상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참으로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낳을 때는 죽음 고통을 건너서 낳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은 사람은 자녀를 낳고 평생 그 후로는 병이 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하튼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합니다. 남자의 아이가 나면은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태워 하수가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여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면서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 젖먹이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가 유대인이다. 너는 강에 버려진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살려준 너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400년 후에는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게벳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왕궁에 보내어서 바로 왕궁에 그 교육을 받고 그 당시의 최대 문명 애굽의 교육을 받아 1선에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는 점령 장군으로 나갔다 왔다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모든 재질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그를 낮추고 낮추시사 하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결단과 어머니의 위엄을 무릅쓴 가르침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엄을 무릅쓰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위험하면 물러서고 자기 안위를 더 생각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비하 피할 시대, 자기만 위하는 시대, 자식이고 부모가 없는 시대, 오직 내 배만 부르면 최고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또 룻기에서 룻이 훌륭하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이런 슬픔 중에 얻은 그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의 며느리 참 그냥 네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오미 그 시모의 신앙과 그의 사랑 이것을 룻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은 홀로 남은 것 같고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섬기는 모범 사례를 룻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참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믿는 신앙, 어머니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겠다. 참으로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절망 중이라도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에 의지할 데 없는 노인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결국은 순교자로 참으로 놀라운 주의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범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도리로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진정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한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